자, 롯데리아에서 또다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. 이름하여 맛짬버거. 맛짬이 무슨 뜻이냐? 마성의 짬뽕버거. 이 앞글자를 따서 맛짬버거라고 합니다. 이 제품은 50만 개 한정 상품으로 나왔고요. 단품 가격은 4,500원, 세트는 6,300원이 되겠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? 이빵 대신 라면 면발로다가 빵을 대신해서 만들었고요. 가운데 있는 패티는 오징어랑 해산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패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짬뽕 맛 소스를 넣어가지고 짬뽕의 맛을 좀 살렸고, 양배추랑 양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요. 독특합니다. 사이즈는 이게 일반 햄버거보다는 조금 작아요. 좀 작은 사이즈야 보니까 좀 아담한 사이즈고, 요 면발은 보면은 위에 이렇게 뭔가 솔솔솔 뿌려져 있고, 얘는 삶은 면이에요. 생면이 아닙니다. 예, 바삭바삭한 생면이 아니고 살짝 삶은 그런 면이고. 과연 햄버거에서 짬뽕 맛을 어떻게 구현해냈을지 참 궁금합니다. 자, 속속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해부학 실습을 해볼 시간이죠. 일단 요 빵을, 아, 자꾸 빵이라 그러네. 요 라면을 살짝 들쳐내면 불그스름한 짬뽕 맛 소스가 있고, 그리고 양배추가 얇게 채 썰어서 들어있습니다. 패티는 네모난 패티예요. 여기 이제 오징어랑 뭐 해산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, 패티를 또한 커플 들쳐내면 또 빨간색 소스가 들어가 있고, 양파가 아주 조금 들어가 있네. 양파가 참 너무 야박하다. 뭐야 이게? 줄려면 많이 줘야지. 너무 조금 주네. 안 그래도 작은 햄버거인데 말이죠. 자, 이게 맛짬버거의 단면인데요. 면발이 막 떨어지고 막 흐르고 막 그러네. 이 여자분들은 먹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. 보신 것처럼 이 패티에는 이렇게 하얀 게 오징어예요. 오징어 보이시죠?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위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. 이게 스프인가 봐. 스프 맛이 나요, 스프 맛이. 뭔가 이 소스가 굉장히 매콤해. 위아래 뿌려져 있는 게 이제 짬뽕 맛 소스인데, 이 매콤한 맛 때문에 사실 이 오징어 패티 튀김의 이 맛은 특별한 맛이 없어요. 그냥 튀김이다라는 느낌 정도? 튀김옷이 바삭바삭해서 맛있긴 한데, 이 오징어랑 뭐 해산물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맛은 좀안 납니다. 그리고 햄버거 자체도 크기가 작지만, 들어가 있는 이 패티도 더 작아요, 크기가. 굉장히 좀 부족해. 햄버거로 뭐한끼 때우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양인 것 같고, 이 맛이 짬뽕 맛은 없어요. 그냥 소스의 매콤한 맛만 나고, 그리고 라면 스프 맛 같은 게좀 나고, 뭐랄까 그 바짝 졸인 라면 있잖아요. 일반 라면은 그냥 바짝 국물 없이 바짝 졸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요 패티 같은 거 하나 얹어가지고 먹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? 비주얼도 독특하고 특이한 버거이긴 하지만 짬뽕 버거, 짬뽕 맛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. 오로지 이 매콤한 맛만 남네요. 그리고 양배추, 양파도 너무 조금 들어있어가지고 좀 아쉬워. 그렇다고 이게 오징어 버거의 그 오징어 패티처럼 오징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씹는 맛이 많이 식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, 오징어는 또 일부분 들어가 있고 먹기에 좀 불편한 점도 있고요.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추예요, 비추. 차라리 요거 드실 바에는 저희가 그한 500원 정도 더 보태가지고 중국집 가서 짬뽕을 드시거나, 아니면은 요즘 뭐 1,200원이나 1,500원짜리 뭐 짬뽕 라면 맛있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 하나 드시고 좀더 저렴한 햄버거 하나 같이 드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. 4,200원에 요 크기에다가 요 맛이면은 좀 아쉽죠. 네, 좀 아쉬운 것 같아요.